안녕하세요. 어리버리 농부 청기 아빠입니다. 머리 엄청 길었죠. 지금 제가 거의 반자연인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머리가 장난 아니게 길었는데, 이제 벌써 애들이 태어난 지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2주 조금 넘었죠. 넘었는데 얘가 지금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장난이 아니고, 그리고 뒤에 있는 쟤들도 지금 보시면 쟤들도 지금 지금 울타리 같은 걸 이렇게 쳐놨는데도 불구하고 다 타넘어요. 지금 자고 있어서 그렇지, 지금 얘들 치우고 뭐 하느라고 영상 편집도 할 시간이 또 없고, 애들 돌보느라고 그 영상은 좀 촬영해 둔 게 있어요. 최근에 요즘 봄철이다 보니까 번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자연부화 시켜놨던 것도 부화를 했고, 인공부화 해놨던 것도 부화를 했는데 지금 편집을 못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 이 영상부터 올릴 것 같아요. 오늘이 일요일인데 며칠이지? 네, 3월 21일 오늘 지금 촬영하는 이 영상부터 아마 제가 편집을 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코코가 살이 좀 안 쪄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등뼈를 좀 과서 줬어요. 등뼈랑 그리고 사료도 좀 바꿨어요. 사료도 전 연령대 다 먹을 수 있는 거, 그 어린 뼈 강아지부터 해가지고 다 먹는 걸로, 조 단백이 많이 섭취되어 있는 거랑 그거랑 이렇게 줬더니 얘가 살도 많이 찌고 젖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애들이 그렇게 해서 애들이 많이 컸다 보니까 지금 5만 대 다 타놓고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좀 여기 지금 이것도 이렇게 쳐놓은 것도 높이가 이제는 얘네들이 타넘을 수 있을 정도의 높이가 돼버렸다 보니까 제가 좀 확장을 좀 시켜가지고 울타리를 하나 구매를 했어요. 중고, 그러니까 당근마켓이죠. 좀 비싸게 구매를 했는데 중고 제품인데 미사용이라고 해가지고 60cm 높이 6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개 이렇게 철망으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이따가 설치할 건데 설치할 때 한번 보시면 돼요. 그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도 대략 25,000원에 올라와 있는데, 당근마켓에 올라와 있는 것도 25,000원에 미사용 제품으로 올리셨더라고요. 저는 급하게 일단 사느라고 일단 당장 필요하니까, 주문하면 배송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얘가 또 육아 스트레스, 하여튼 그래서 구매를 했고, 육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얘가 족족에 피해가 있거든요. 얘들 피해가지고 잠깐 쉬러 가는데도 얘네들이 따라와가지고 타 넘어가지고 따라와가지고 저기 가가지고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울타리를 좀 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바로 울타리를 치고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호코야, 거기 내 자리인데. 호코야, 나와, 들어가. 내 자리에 있어, 호코. 자, 일단은 먼저 바닥에, 보이나? 바닥에 저거를 깔았어요. 얘네들이 다닐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일단 뭐 다리 기형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넓게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깔아놨고, 코코 안으로 들어가. 이거 보여드려야 돼. 찾는 거. 이게 뭔지 알아? 이게 너네가 쓸 울타리야. 이게 대략 60cm 정도 되거든요. 하나, 둘. 하여튼 60cm 돼요. 이거 위아래가 전부 다 60cm인데 여기 6피스가 돼가지고 연결하는 강아지용 울타리가 됩니다. 일단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자 갑니다. 지금 보면은 코코가 애들이 하도 괴롭히니까 저렇게 떨어져 있어요. 자, 안쪽으로.
거야. 코코가 들어갈 문. 문은 그대로 두고. 이렇게 걸어서 얘가 들어가서 얘들을 한 마리씩 엄청 많이 컸습니다. 애들 다 깬다. 큰일 났다. 코코도 힘들겠다. 깨워서 미안. 잘 자고 있었는데. 아, 냄새도 좋아요. 코코가 하도 물고 빨고 해가지고. 애들이 자꾸 다른 데로 튀어나가서 그러잖아. 이거 해주는 거잖아, 코코. 코코 절로 나가봐. 야, 또 니가 거기 앉으면 어떡해. 코코 나가. 나가. 그렇지. 거기 앉으면 어떡해.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아빠 힘들게. 자, 좀 넓어졌다. 여기만 이제 잠그면 돼요. 미사용 제품이라 그랬는데 사용한 흔적이 좀 보여요. 그래도 깨끗합니다. 여기 잠그는 게 문제인데 이게 잠기는 건가? 원래 안 잠기는 건가? 그냥 안 잠그는 걸로 이렇게 해서 좀 넓게. 코코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어디 갈라 그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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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사고를 쳐. 이거 넓게 된 것 같은데. 이러면 못 나가겠지. 됐다. 코코야. 됐어. 쟤네들 못 나가 이제. 아이고. 보이는지 모르겠네. 잠시만. 아이고. 코코가 여길 탐험을 쓸까? 코코 니 어에 들어가는지 한번 보자. 코코야 들어가봐. 애들한테 가봐. 여기는 열어놔야 되겠다. 에반데. 이러면 에반데. 방법을 다시. 일단 요 정도에서 여기로 왔다 갔다 거릴 수 있도록 요 정도에서 그냥 합의를 보고 안에 욕 좀 없애줘야겠다. 코코털이 많이 빠져가지고. 코코 이쪽으로 들어가. 들어가. 오케이. 일단 뭐 코코가 일로 왔다 갔다 거릴 거고 얘들도 타 넘을 것 같긴 한데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일단 지켜보는 걸로. 일단 적쪽으로는 안 넘어가겠죠. 일단 적쪽으로 넘어갔던 게 문제가 됐었던 거니까. 저기는 내가 장판을 왜 깔았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저 장판은 밑에 있는 장판을 내가 물고 뜯어가지고 성한 장판이 없어요. 그래서 깔았던 것 같아요. 그렇단 것 같고. 애들이 이제 막 걸어 다녀요. 활동성이 많아지니까 코코도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래도 꿋꿋하게 잘 키우고 있고, 요즘 등뼈랑 사료랑 이렇게 먹어가면서, 뭐 매일같이는 삼시세끼를 주는 건 아니고 하루 한 끼 정도씩, 지금 거의 일주일째, 아직도 좀 남아가지고 한 2주일째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뼈도 다 잘 씹어먹고 있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컷들이 좀 그 성장 속도가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암컷에 비해서, 암컷들에 비해서 성장 속도도 빠르고, 애들이 눈을 떠가지고 정말 이쁘거든요. 요즘에 애들이 코코 앉아. 새끼들한테도 질투하는 애거든요. 얘가 코코가 새끼들 좀 볼게. 어? 코코야. 새끼들 좀 볼게. 나와봐. 나와. 얘가 암컷일걸요? 암컷 맞죠? 얘가 암컷입니다. 전체적으로 패턴이 전부 다 이쁘게 났어요. 조로가 패턴이 그렇게 이쁜 편이 아닌데, 그래도 조로랑 코코랑, 야야 미안, 내가 못 맞췄다. 괜찮아요. 그래도 오줌을 많이 싸는구나. 발로 캐치했어요. 잘 막았어요. 높은 데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제 젖을 빨라고 지금 젖을 찾고 있어요. 어떤 젖이든 상관없어요. 얘네들이 완전 요즘 보세요. 젖 좀비예요. 젖 좀비. 젖을 찾아 헤매는 좀비들. 코코가 들어오면 이제 전부 다 이제 출동합니다. 이제 젖에 한장을 해가지고 젖 좀비들 젖의 노예, 젖의 노예입니다. 젖 좀비 젖의 노예. 그러니까 코코가 너무 힘들어하죠. 지금 표정 보세요. 아 진짜 주인, 이게 진짜 애들 잘 재워놨는데 깨워가지고 젖주나 이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눈빛입니다. 코코야 미안하지만 여기 있어. 코코, 코코야. 얘는 어미 젖을 찾아야지 나한테 파고들면 왜 너. 코코 엎드려. 표정 썩었죠 지금. 왜 깨웠냐고. 실컷 재워놨더니 왜 깨웠냐고. 아씨 이게 아닌데 그러는 거죠. 애들이, 코코는 혼자서 이제 젖주고 애들 재우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그래 맨날 요런데 피신해 가지고 있으면은 꼭 한두 마리가 따라 넘어와 가지고 코코를 괴롭히고 있거든요. 제 옷에 오줌 다 싸놨어 지금. 코코는 애들 또 오줌 받고 저는 코코의 또 오줌을 받고 그러고 있는데, 제 발에 다 떨어졌다. 제대로 받아야지 코코야. 좀비 모드. 야 내가 네 어미 아니다 얘들아. 코코는 저기 있잖아. 코코한테 가. 얘들 저한테 벌써 알아보는 건가? 내가 지들 할아버지인지. 할아버지한테는 젖이 없단다 얘들아. 어미한테 젖을 찾으렴. 하여튼
일단 울타리를 오늘 쳐줬고 나중에 요거는 이어서 붙일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할게요. 아마 벤치 가지고 이렇게 딱 벌린 다음에 건 다음에 다시 오므리면 될 것 같은데. 아우 귀찮아요 지금. 농장 갔다 와가지고 너무 피곤하고 오늘 오자마자 코코 똥 치우고 하루에 한 세 번 네 번은 치우는 것 같은데 자다가도 한 번씩 치워주거든요.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2주 됐으니까 2주 후에 얘들 그 구충제를 먹이고 그 다음 2주 후에 백신을 시작할 거예요. 백신을 시작을 할 거고 지금도 아주 건강하고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아주 잘 보살피고 있어요. 약간 깔랜다 코코야 깔랜다. 애 하나 잡으려고 이 자식이 깔랜다. 하여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리버리 농부 소우의 아빠였습니다. 청계 아빠인데 요즘 보더콜리 아빠가 돼가고 있습니다. 코코 뒤로 가. 얘 좀 짓짓게. 얘를 기억해야 돼. 얘는 항상 지금 도망가는 애거든요. 저 코코가 저기 있으면 절로 넘어가고 저새 한장한 애 중에 제일 한장한 애예요. 욕심이 제일 많아요 얘가. 얘가 보면은 욕심이 제일 많은 애예요. 잘 살 거예요. 욕심이 많아서. 욕심 많은 사람 치고 못 사는 사람 못 본 것 같아. 얼마나 칭얼대는지. 다른 애들보다 등치도 크면서 먹는 거는 제일 많이 먹는 아이. 알았어. 먹어. 아이고 미안. 약간 패턴이 조로를 닮았는데. 나쁜 건 조로 닮았다 그러고 좋은 건 좀 코코 닮았다 그러고. 응? 코코야? 조로도 엄청 똑똑해요. 조로를 좀 많이 이뻐합니다. 농장도 잘 지켜주고 있어서.